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뭐 하는 거지? 오호. 색감이 오호. 이야, 역시 동남아시아산 박각시. 오, 역시 카카서스 잔센시 단각. 아하, 자 카카서스 잔센시를 시작으로 스마트라 잠비. 어, 피메일. 어허, 피메일도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2부 시작합니다. 와, 이것은 바로 스마트라 잠비입니다. 오, 암컷이 먼저 덤벼들어 공격적이야. 어허, 어허. 이건 또 예쁘네, 색감이. 이야, 특이하다. 오, 너 나한테 날라왔어? 자식, 귀엽다. 와, 바토세라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이야, 색깔이 아주 빨갛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. 바토세라가 날라와줘야지. 아, 소리. 들리십니까?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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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. 이것이 바로 바토세라. 스마트라 잠비산 굿. 정말 어렵게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이, 아하, 바람이 너무 붑니다. 바람이 너무 불고, 보십시오. 바람이 너무 불고 곤충이 별로 안 날라옵니다. 물론 날라왔지만 만족스러운, 꼭 내가 원하는 그런 엘라포스나 트룬카투스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. 아하, 안타까운 순간입니다. 오, 와, 웨이체이 장치 대형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와, 아하, 웨이체이가 이곳에서 나오는군요. 스마트라 잠비산 웨이체이. 우리나라로만 하면 사슴벌레 뭐 정도 되겠습니다. 원래 좀 개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우와, 멋있다. 레이체이 굿. 어,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휙 하더니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옆에서 농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인데, 헤이 사람들. 자, 레이체이 완페어 굿. 어? 얘 뭐지? 아하, 물어보고 오겠습니다. 아, 예쁘다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루니퍼의 암컷이라고 합니다. 또 루니퍼 암컷은 또 처음 봐서, 어허, 예쁘다. 만천을 테러한 코카서스 잔세지 암컷입니다. 아,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앞뒤 좌우로 그냥 한번 패주고 싶은데, 아, 눈 밑에가 살짝 상처가 났습니다. 참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다.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거 뭐 천기야 우리가 거슬릴 수가 없는 것이죠.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비가 와도 나방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날라옵니다만 우리가 원했던 엘라포스는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. 뭐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곤충의 자세죠. 그래서 엘라포스는 다음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동화체집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이 참 아쉽습니다. 여기는 진짜 아주 어렵게 올라왔습니다. 여기까지 아주 산 진짜 거의 뭐 밑에까지 오토바이 타고 엄청나게 위험하게 올라왔는데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섭섭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스마트라 잠비 두 번째 날 등하체집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만천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밤바, 으아, 비 오는데 뭐 하는 거야? 구독.
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